로비랑 저 내일 당장 스페인 출국이거든요. 저희 내일 바르셀로나로 출국하는데 오늘 짐을 싸야 돼요. 비행기가 저녁 비행기예요. 한 8시 10분인가? 저녁 8시 10분? 그래서 오후 3시쯤은 나가야 되거든요. JFK에서 비행기를 타는 거라서 지금 4시 47분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옛날에 저 같았으면 한 3일? 3, 4일 전부터 캐리어 꺼내놓고 짐 쌌을 텐데, 제가 말했었잖아요, 한번. 저 게으름이 제 몸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 24시간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빨리 짐 싸야 돼. 유럽 갈때 캐리어를 많이 가져가면, 그러니까 짐을 많이 챙겨가면 진짜 손해예요. 왜냐면 바르셀로나 갔다가 마드리드로 넘어가고, 뭐 마드리드에서 세비야, 뭐 그리나다까지 이렇게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짐을 많이 챙기면은 이제 제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캐리어 큰거두 개? 두개 맞나? 아, 몰라. 아무튼 두개 정도 챙겨가려고 하는데, 아, 모르겠어요. 정말 여행 가는 건 너무 신나는데 그 여행 가기 전에 짐 싸고 이러는 게 너무 싫어. 귀찮아. 머리 너무 가볍고 좋아. 드라이도 너무 빨리 되고. 단발의 이 기분을 잊고 있었잖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로비가 로브 사줬거든요. 저희 집에 있는 타월들이 다 찢어져가지고, 타월 사면서 로비가 여기서 로브를 사가지고 입어봤는데 너무 편하다고 이나도 사준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레이 컬러로. 여기 거 온센 스몰 사이즈. 진짜 가벼워서 너무 좋아. 로비가 사줬어요. 아, 짐 싸기 진짜 귀찮아. 톡 거지? 언제부터 로비 짐쌀 거야? 몰라? 망한 거 같아, 어떡해. 아, 귀찮음이 제 몸을 지배했다고요, 여러분. 아마존에서 시킨 택배가 왔는데요. 이것도 아마존에서 예전에 산 거거든요. 이거 똑같은 걸안 파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미디엄 사이즈로 주문을 했어요. 스몰은 너무 쪼일까봐. 그리고 제가 여름에 가장 입기 좋아하는, 그리고 좀 이너로 진짜 자주 입는 나시도 보통 아마존에서 이렇게 저렴한 거 그냥 사서 입거든요. 이거 이렇게 일단 두개 도착했고, 이거 있으면 솔직히 여름에 문제 없다. 그리고 이거 샀죠. 저 운동화 샀는데, 여러분. 이럴 수가. 이거 요새 이런 신발 진짜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식스 제품이고, 아식스 소노마 뭐더라? 그 품번이 뭐지? 아식스 공홈에서 구매를 했고요. 제 사이즈로 검색을 해가지고 봤는데 있는 거예요. 반 사이즈 업 해가지고 제가 원래 240 신는데 245 샀어요. 7.5 사이즈. 이것도 사고, 뉴발란스 990 버전 6인가? 그것도 사가지고 신어봤는데, 일단 착용감 자체가 아식스가 훨씬 편하고, 그 뉴발란스는 왜 이렇게 발등이, 제가 발등이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발등이 되게 이렇게 여기에 눌리더라고요? 좀 발이 길어 보이고 이래가지고 별로여서 뉴발란스는 반품하고 이것저기 이렇게 킵하기로 했어요. 잉시야, 거기 좋아? 짠! 저의 옷장 완전 더럽죠? 웬줄 알아요? 곧짐쌀 건데 뭐 그냥 바닥에 놓지 하면서 놔뒀는데 이렇게 됐어. 지금 스페인 날씨가 좀 따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LA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따뜻하긴 한데 아침 저녁에는 좀 쌀쌀한 정도? 치킨 카츠를 넣을 수 있어? 어디? $1?
Apparently. 말이 안 되는데? 로비 머리 진짜. I was wearing my hat all day. Alright, that's it. 로비는? 테리야키 치킨? Pick up at 7:30. 오케이. Okay. 음식 시켰어요. 로비는 테리야키 치킨? 그리고 저는 비빔국수랑 바오번. 맛있겠다. 맛있겠다. 한 30분 정도 뒤에 픽업하러 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 옷을 좀 정리를 이거 해봅시다. 저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파리에 맥시 왔네. 저희가 이제 제이미 결혼식, 아이고, 맥시야 일로. 맥시 일로 오세요. 이거 봐, 이거 봐. 옷, 내가 오라 했지. 옷을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 제이미 결혼식이 6월 중순에 이탈리아에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가야 되니까 한 5월 초쯤에 파리에 가가지고 한 달을 살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파리 한 달 살기. 저 파리에서 진짜 좋은 기억만 있어가지고 다시 너무 가고 싶은데 이번에 지금 5월 초에 다시 갈까 엄청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알아보고 있는데 에어비앤비가 한 달 장기 렌트잖아요.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고민 중인데 아마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가야 되니까 이탈리아에. 그러니까 제가 혼자 이렇게 다른 나라 가가지고 한 달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올까 싶기도 해서 너무 재밌겠다. 파리 가가지고 우리 이나비들도 만나고 싶다. 그냥 간단하게 한 몇 명 모여가지고 막 밥 먹고 이러면 너무 재밌겠다. 제가 혼자 파리 가는 걸 로비는 아주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문단속만 사실 잘하면 문꼬리 막 당겨가지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 그래서 그게 무섭지 뭐 다른 거는 사실 막 크게 무섭진 않은데 그래서 제가 또 뭐 샀어요. 그 아마존에서 문에다가 이중 잠금하는 그런 거 인스타 광고 와가지고 샀거든요. 난 진짜 인스타 광고에 되게 잘 현혹되는 편. 인스타그램 광고 보고 저거 되게 많이 사거든요. 스토리 같은데 이렇게 뜨면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이 바지 두 개는 지금은 못 구하는 건데 예전에 그 유스비티 있죠? 희주가 마리떼랑 콜라보 했던 바지인데 너무 예뻐. 그때 사길 잘했어. 지금은 안 팔거든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 제가 가장 즐겨 입는 청바지는 리바이스인데 제가 옷 입는 거 모든 정보를 더보기란에 적어두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래서 그 더보기란 보시면은 제가 다 적어놓는데 한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걸로 구매하시면 되고 미국 사이트에서 구매하실 거면 이걸로 구매하시면 되는데 바지마다 리바이스가 사이즈가 좀 되게 달라요. 근데 저는 이 바지 같은 경우는 26에 30으로 항상 구매를 하거든요. 비싸긴 한데 그래도 그 비싼 값에요. 그리고 이 티셔츠 제가 진짜 맨날 입는 티셔츠잖아요. 이거 란거 항상 옷을 선물로 보내주시는데 여기 브랜드 자체가 옷이 어깨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티셔츠도 어깨가 살짝 커요. 패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자연스럽게 어깨가 좀 넓어 보이면서 얼굴이 되게 작아 보이는 티셔츠인데 제가 그래서 이 티셔츠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미셸이 이번에 리틀 퍼피 새로운 시즌 드롭한 나시예요. 나시인데 이게 뒤에 리본으로 묶을 수 있는 한참 이거 디자인하고 샘플 보고 할 때 그때 제가 미셸네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 나 이거 나오면은 진짜 바로 사야지 했는데 나온 거예요. 미셸 서포트 할 겸 샀죠. 이거랑 이 바지 재질이 반짝반짝 살짝 빛나는 새틴 재질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두 개 같이 입었을 때 예뻐요. 이 바지가 스몰 사이즈를 구매했는데도 길이감이 되게 길고 뒤에 그 밴딩이 고무로 돼 있어서 엄청 편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알로 치마도 챙길게요. 알로가 요가복 브랜드잖아요. 속바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속바지 안 입어도 되고 이게 치마가 짧아도 부담이 없어요.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거는 제가 블랙도 있고 브라운도 있고 거의 색깔별로 이렇게 또 다 챙겨가고 이거 아 이 치마는 여러분 진짜 제 최애예요. 코페르니 제품인데 이게 이렇게 단추 열면은 그냥 이렇게 풀리는 치마거든요. 랑거 티셔츠 아까 반팔티 있죠. 그 반팔티랑 입었을 때 반팔티가 길다 보니까 속바지 그냥 딱 입고 그 반팔티를 여기 안으로
쫙 넣어가지고 입으면 반팔티가 살짝 여기 이 부분으로 살짝 보이거든요. 그게 진짜 너무 예뻐요. 저 이 브랜드에서 똑같은 디자인 좀 진청? 살짝 이렇게 워싱 들어간 것도 있길래 그것도 구매했어요. 대만족. 리바이스 바지도 있다 여기. 이 빨간 딱지가 이렇게 예쁘더라. 이거랑 이 가죽 이 패치가 너무 마음에 들어. 잠옷도 가져가고 이 잠옷은 위글위글 제품인데 이게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허리 밴딩이 얇고 조이는 밴딩이 아니고 되게 두꺼운 밴딩이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진짜 편해. 입었을 때 엄청 편해요. 테리야키 치킨. 아 이거 바오번이구나. 아 깜짝이야. 이거 내 국수인 줄. 어 맛있는 냄새. 오. 우와. 맛 없기만 해. 당연히 맛있겠지만. That's pretty nice. It's only $1 to add chicken to that. 그니까 치킨 카츠 딱 1불만 추가하면 되는 거였는데 대박이다. 미국에서 1불? 말도 안 돼. 맛있겠다. 한국인으로서 이 비빔국수가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맛봐 볼게요. 잘 먹겠다. 이게 뭐야? I need more 고추장 and 식초. 단맛은 괜찮은데 신맛이랑 고추장 맛이 많이 안 나. 아니 근데 이게 비빔국수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미국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뭐 비빔국수 맞긴 하지만 맛이 아. 이 맛이 아닌데. You said it was missing 고추장 and 그러니까 고추장 양념이 조금 약하고 식초 안 넣으면 맛있었어? 아니 좀 그냥 국수 맛만 나. 면 맛? better? 식초 조금만 더. 오 맛있다 이거. 이거 먹어볼래? 너무 맛있어서 아껴놓을 거 아니야. 오늘 바오건 좀 냄새나. That's weird. 오잉 맹칭 띵띠링. 왜 싸도 끝나지 않는 거지? 아침 9시가 거의 다 됐거든요. 캐리어 두 개로 안 될 것 같아. 지금 화장품 챙기고 있는데 화장품은 여기다 챙겨가려고요. 이거 제가 샤넬 화장품 샀을 때 같이 온 파우치? 근데 여행 다닐 때 괜찮더라고요. 어디야? 백디 좋아. Thank you. 제 스카케어 챙겼고 베네피트 제품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주셨던 거 다 챙겨갔는데 이거는 로비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이 폼 클렌저. 그래서 새 거를 제가 가져가고 이거는 여기 놓고 가려고요. 로비 쓰게. 이것도 이대로 챙기고 제 샴푸는 새 거 챙겨가거든요. 근데 트리트먼트는 쓰던 거 챙겨가는데 돌려서 닫으면 잠겨요. 그래가지고 안 나오거든요. 이거는 가져가고 바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효소랑 콜라겐이랑 가르시니아인데 여러분 니아르라고 혹시 들어보세요? 가르시니아 들어있는 캔디예요. 입에 넣고 그냥 사탕처럼 먹으면 되는 건데 너무 좋아가지고 마켓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샤인머스켓은 맛이 어쨌든 오리지널이고 좀 흔하니까 제 마켓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맛 두 가지를 테스트하고 제작하느라 지금 이렇게 다 날짜별로 지퍼백을
이렇게 다 적혀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맛이 픽스가 됐어요. 너무 맛있어. 솔직히 이거 샤인머스켓보다 새로운 맛이 훨씬 더 맛있어가지고 친구들이 제 마켓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전부 다 챙겨가야지.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되니까 효소랑 이거 진류상균이랑 전부 다 챙기고 콜라겐. 그리고 이거 여러분 이거 봐봐요. 너무 예쁘죠? 너무 멋스러워. 이거 오서이에서 보내주셨거든요. 이거랑 이번에 가방 이거 두 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You're wearing a bag on each shoulder. 너무 예쁘죠? 갑자기 되게 멋스러워졌죠? 오소이에서 올해 이번 시즌이 진짜 예쁜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가죽이 진짜 좋은 가죽인 것 같아요. 엄청 딱 만져보면 그 느낌이 있잖아요. 아 이게 되게 좋은 가죽이구나 딱 그런 느낌. 걸 다 마치고 떠나야 돼. 이 캐리어는 다 끝났고 이제 이거 이게 진짜 좋은 게 여러분 저는 항상 노트북을 들고 다니잖아요. 여기에 노트북을 놓는 곳이 있어요. 이 케이스는 제 건데 이 사이에 이렇게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이런 걸 놓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이렇게 열려요. 이거 리모아 컴팩트 사이즈인데 진짜 최고. 이거 진짜 짱이에요. 이거 제가 자주 쓰는 핀, 헤어핀 이런 것도 여기다가 넣고 이건 애드빌은 필수. 카메라 배터리나 뭐 노트북만 여기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거의 다 챙겼는데 섀도우 팔레트를 여기 안에다 넣었어요. 이렇게 혹시나 깨질까봐 깨지지 말라고. 이거 다치겠지? 난 몰라. 아 맞다 여러분 이거 제가 산 게 이거거든요. 아마존에서 구매한 건데 이렇게 문에다가 이중으로 잠궈가지고 이렇게 누가 흔들었을 때 안 열리게 잠그는 거 괜찮아 보여가지고 이거 샀어요. 역시야 잘 닦을까? 응? 왜 이렇게 귀여워? 이거 발톱 기른 것 봐. 발톱 기른 것 봐. 우리 만띠 발도 깎아요. 발도 겁나 많이 길었네. 아주 굿보이요. 우리 맥시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지. 뒷발가락 4개만 남았어요. 4개. 맥시 꼬리 놀아? 발톱 깎는데 꼬리랑 노는 고양이가 있다? 이 굿보이 누구예요? 응? 누구예요? 맥시 일어나봐. 그치. 와 탈옥 겁나 빠지네. 맥시야 치야 이리 와. 우리 맥시형 치하자. 일어. 자 맥시 이 맥시 이 맥시 우리 양치도 잘하는 맥시 어린이 굿보이 됐죠? 우리 맥시 봐봐. 맥시 치아를 진짜 좋아해. 이게 맛있나봐. 굿보이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우리 맥시 너무 착해. 잘했다 맹디야. 엄마 갔다가 나중에 올게. 알았지? 아빠는 일주일 뒤에 올 거야. 엄마는 나중에 올게.
Maxie, we love you, bud. 발이 왜 저래? 발이 돌아갔어. 이티야, 뽀뽀? 안 뽀뽀? 안 뽀뽀? 맥시, 빠이. 아, the weather is so nice. It's crazy. Your shoes are comfy, Robert. They're very comfy. 맥시야. 맥시 안녕. 인사. Expressway South. It's Terminal 4, right? Mm. Raina. Bye, Mom. I love you too. Okay. See you. Have a lot of fun. Yeah, see you when I come back. Okay. Yea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Have fun. Oh, 저기 있다. 여러분, 이 가방 봐요. 길이를 늘릴 수가 있어. 그래서 길이 좀 늘렸거든요. 이 가방 다른 색깔 제가 살까봐요. 너무 예뻐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그리고 진짜 편한 게 지퍼 안 잠궈도 이걸 자석으로 닫아가지고 내용물들을 보호할 수 있어. 오. Wow, why is your hair so short? All right, ready? Let's go give them our bags. Hi. Hey. No, just wait on the line. Somebody's gonna pull up. Get me a wheelchair. What is this? 뭐야 이거? Sleeping mask? Yeah. 우와, 이거 서울에서 만든 거네. 여기 서울 사우스 코리아라고 써 있어. 벅트. 아니 여러분, 여기 오늘 비행기, 이 비행기가 오버북트 돼가지고 비행기에 사람이 꽉 찼어요. 이제 바르셀로나로 갑니다, 여러분. 심사 줄 기다리고 있어요. 나 이렇게 친절한 입국 심사 처음 해봐. I didn't think he was kind until that happened. He handed me my passport. Like, 저희 입국 심사 하는데 로비 여권 보고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제 여권이 이제 한국 여권이잖아요. 입국 심사 하시는 분이 나한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어. 그래서 어, 한국말 할 줄 아냐 물어봤더니 안녕하세요랑 감사합니다 할 줄 안다고. 아주 친절한 입국 심사였어. Oh, it's already came out? 누가 가져간 거 아니야? 있어? 진짜 없어? 없으면 대박인데? 아, you scared me. 와, it's bigger than I thought. Yeah. Ooh. Thank you. Aviso de cámara de semáforo más adelante. Oh, 너무 예쁘다. 아이, sorry. I'm so surprised. We appreciate it. Thank you. Wow. It's a working area. And oh, also nice. We have a coffee machine here. You want some coffee? Awesome. And microwave. Oh, that's nice. Yeah. Oh. That's a... Mila. The one that you just said. 여러분, 저희 여기 에어비앤비 도착했는데 저희 체크인이 4시거든요? 근데 지금 아침 11시도 안 됐는데 지금 보관해 주셔가지고 이제 First day. Gonna go walk around.
동네 걸어다니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스페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바이. 맥시야. 맥시야. 맥시야.